종교 활동은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선교도 뭐 휴가도 없이 다 다니고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이 감동받을 거라 그러는데 이런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종교 활동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으면은 일상생활이 오히려 임팩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좋은 어떤 대기업의 팀장님이 계셨는데 상무님인데요. 직원과 같이 회식을 했답니다.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좀 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 심하지는 않지만 살짝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못 느낄 수는 없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뭐 보더니만 뭐 이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차주가 앞을 가로막고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졸지에 현행범이 될 상황이 놓였답니다. 그래서 극구 사과하고 보험사 직원 부르고 그래서 뺑소니가 될 뻔했는데 이게 벗어나게 됐다. 잘한 건 뭐냐? 신속한 조치 잘했고 사과 잘했다. 저녁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문제없이 다 해결된 것인가? 물론 뭐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일은 수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린 것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쳐다볼 때 별거 아니군 뭐 그런 느낌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더니만 별거 아니군. 하여튼 그런 체험이 있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거 처음 들은 얘기인데 사랑의 부모 사역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랑의 부모 사역이 뭐냐면 아이를 입양해야 되는데 입양하는 건 아니고 입양이 좀 늦춰지는 애들이 있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주로 이제 입양이 많이 되는데 입양이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 애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보호실에서 시설에서 다 애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정의 위탁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통 한 6개월 미만이랍니다. 이렇게 맡기는 건데 그것이 사랑의 부모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했대요.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는데 오케이 했고 또 조사관이 와가지고 키울 수 있는 가정 분위기인지 또 재정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 돼가지고 데려왔던 애가 이제 윤서라는 애인데 어린애죠. 6개월 이제 키워준다고 그 전에 입양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어가지고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딸도 없는데 입양하자고. 근데 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쯤 되니까 좀 고민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6개월만 봐야 되는데 한 달 안에 입양할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입양하자. 근데 또 마침 또 6개월 만에 또 왔답니다. 입양할 사람이. 근데 입양하는 분이 두 가지 조건인데 비밀 입양이 있고 공개 입양이 있는데 비밀 입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거. 그래서 윤서를 다시는 볼 수 없었대요. 비밀 입양이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볼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에 슬픔이 오는지 막 아이들은 헛소리도 하고요. 뭐 윤서 그러고 뭐 윤서 거기서 막 그랬는가 봐요. 그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도 입양하고 입양하는 그 위탁모 사역을 하고 세 번째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이렇게 쭉 했더니만 그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뭔가 다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신우회 활동도 하고 정말 헌신도 하고 무지하게 많이 했다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영향도 주지 못했는데 딱 세 번 했던 거. 그렇죠? 사랑의 부모 사역했던 거. 그래서 이 에피소드 이거 한번 얘기를 했더니 눈빛이 달라지면서 뭐 대단하다는 듯이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일상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3 R로 표현하더라고요. R1, R2, R3 이렇게 세 개 R이 있는데 relationship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1대1의 관계예요. relationship. 이게 R1. 이건 비밀스러운 거고. R2는 religion. 신앙생활은 아까 같이 보이는 거. 그죠? 예배드리고 성교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R3는 real life, 일상생활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잖아요. R2와 R3. 그죠? 이게 종교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R3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이 영향을 미치더라.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교회의 소금이니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교회의 빛이다 그러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흘러넘쳐서 결국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일생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차이점이 뭐죠? 소금 얘기라고 있잖아요. 맛을 잃으면. 거룩이 뭐죠? 다른 거죠. 짠맛이 짠맛. 뭔가 다른 거. 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은 뭔가 다르네요. 이게 짠맛이거든요. 이 짠맛은 사실은 본질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짠맛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뭐 11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11조 많이 한다고 뭐 그러니까 약간 11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성경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좋지요. 뭐 나쁠 거 있어요. 그죠? 뭐 좋은 비전이고. 근데 11조를 1등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의사를 놓고 보면 전문성을 가진 의사 두 분이 있어요. 근데 11조를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치료를, 진료를 열심히 하는 의사.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몸을 맡기겠어요? 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진료를 보는 의사한테 맡기고 싶진 않아요. 막 대충 볼 거 아니야. 빨리 손님이라 그래도 환자를 많이 봐야지 돈을 벌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뭐 이렇게 수입이 많아서 11조가 커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목표가 돼가지고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겠다. 여기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환자를 섬기는 그런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죠. 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학원 선생님 같은 분도 뭐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서 11조를 많이 하는 학원 선생님 되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맡은 학생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성적을 나타내고 성장할 수 있고 좌절했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저 강의 중에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뭐 맞고 틀리다기보다도 하여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영향 미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웃어주고요.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한번 돈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능력과 은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활동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향기 같은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변화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의 빛의 얘기인데 세상이 빛이다 그랬죠. 산에 있는 농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이게 뭐 특별히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빛이 되면 저절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다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이 되는 그 순간에 빛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빛이 되면 주변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뭐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전격적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 내가 읽어보고도 뭔지 모르겠더라고. 뭐 다이어트 차가 있대요. 무슨 차를 마시고 금식을 하고 식이요법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봤더니 아 이래가지고 사람 빠진 사람이 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차만 마신대요. 이렇게 안 해도 살 빠져요. 그죠? 일주일 동안 차만 마시고 완전 금식을 한대요. 그럼 빠지지 당연히. 그죠? 일주일 동안 차만 마시고 그냥 커피만 마셔도 빠져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가볍게 식사를 한대요. 가볍게 식사를 하면 원래 빠져요. 금식하면 빠지고 가볍게 식사하면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차만 마시면서 금식을 한대요. 나 이거 뭐 되게 웃겼어요. 그죠? 말이 되냐. 그럼 결국은 3주를 뭐 거의 조금 먹고 금식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연히 빠지지.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분이 뺐대요. 8kg를 뺐대요. 8kg를. 그래서 3주 만에 8kg를 뺐는데 허리 사이즈는 8cm. 그러니까 뭐 한 3인치 정도 줄어든 거. 2인치, 3인치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했더니 난 이거는 약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요요 현상이 없더래. 3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할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확인해 본지를 못했고. 근데 그 3주 만에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첫째 이분이 40대 후반인 분인데 턱선이 살아나더래요. 턱이 이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늙어 보이거든요. 턱선이 살아나고 허리가 날씬해지고 어떤 수트도 핏이 나고 허벅지도 날씬해 보이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않던 40대 여직원 3명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더래요. 그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아 이렇게 다이어트 하나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유발하는구나. 근데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왜 물어봤죠?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묻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사람이 궁금해서 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아시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반드시 영적 변화가 있으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의 변화를 통해서 질문을 유발했듯이 우리 영적인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묻죠. 초대교회는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궁금해했어요. 더드로 같은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 세상을 막 뒤집는 자들. 연병 같은 놈들이 왔다고. 전염병 같은 놈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묻잖아요. 니는 뭐냐고. 그리고 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끝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라고요. 크리스찬은 원래 스스로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 사람은 이상하게 말만 하면 모든 거에 대화에 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린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신약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다. 거긴 사람들이 워낙 뭐 말끝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또 그러죠. 네가 적은 말로 뭐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벌써 이때까지 이 정도만 되면 벌써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게 보편화됐다는 거죠. 또 나까지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때는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말, 뭐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요. 뭐 그죠? 요즘에 이 예수쟁이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개독교 그런 것 같아요. 개독교 막 욕하는 얘기예요. 그죠? 조롱하는 얘기. 그것도 아주 악한 뜻으로.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강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변화예요. 벌써 우리 베트남 선교 갔다 와서도 뭐 몇몇 사람들, 뭐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소식들 여기는 딱 두 명이었는데 벌써 가족들이 이상해졌다고 그런데요. 갑자기 오더니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물론 5분밖에 안 했지만 기도한다 그러더래요. 초신자가. 그리고 뭔가 달라졌대. 말이 없어졌대요. 말이 없어지고 그냥 불쌍하듯이 쳐다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화가 났대요. 너 왜 이상한 눈빛으로 나 쳐다보냐고. 되게 불쌍하듯이 쳐다본대요. 말은 안 하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또 믿는 같이 갔던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지금 변화가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지금 수근수근하고 있다고. 질문하려고 그런다고. 아직 질문 안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소망경하는 이유를 물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물을 거예요, 곧. 다음 주에 물으면 제가 설교했다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묻진 않았지만 묻기 직전까지 왔어요. 내 삶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고 소금이고 세상에 비치고. 이 내용이 뭐겠어요? 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Real life. 절대로 religion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절대 감동 주지 못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니고 나의 변화입니다. 그죠? 다이어트만 해도 질문 유발하잖아요. 내 영적인 변화가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면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내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